보마 로비님, 장기간 등록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? 65세 전에는 21가지에 대해서 노인성 질환, 뭐 파킨슨, 치매, 알츠하이머, 아니면 뇌혈관 진단, 진단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 장기간 등급을 신청이 가능하시고요.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. 물론 신청됐다고 무조건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. 탈락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. 탈락 안 되고 등급 받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. 5등급 같은 경우는 치매, 4등급, 3등급은 거의 퇴행성 관절염이나 뇌혈관 진단받으신 분들은 많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럼 85%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15%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매우 뭐 큰 장점이 있다. 매월 50만 원씩 받기 때문에. 자, 더 퓨처님, 보험료도 올라가나요? 보장은 축소된다고 들었는데, 맞아요. 보장은 축소가 되고요. 보험료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거는 아무도 모릅니다. 자, 내고양님, 고지사항 좀 알려주세요. 우리의 머리 쪽에 뇌혈관 진단이나 뇌동맥류, 머리 쪽에 다치지만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하고요. 아니면은 뭐 정신장애, 공황장애, 우울증, 신경안정제 이런 거 복용했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. 그렇다고 가입이 거절되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고지는 원칙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